요즘 어딜 가나 보이는 이 반투명 필름. 코로나19 때문에 찝찝해서 버튼 제대로 못 눌렀었는데 좀 편해지긴 했어요. 근데 이 얇은 필름 하나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플라스틱에 항균 효과로 유명한 구리 성분을 넣어 만들었다는 이 필름들.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해령균, MRSA균. 농농균도 받은 시험 성적서 다 갖고 있고요. 어?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죽이는 건가? 일단 저희는 데이터가 없어요. 바이러스를 죽인다라는. 균을 죽인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죽인다라는 거는 시험을 해봐야지 아는 건데, 국내에는 바이러스 시험을 하는 데가 일단 없어요. 기관이. 저는 안티바이러스라는 얘기를 안 써요. 못 쓰게 했어요. 응?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사실 생물인 세균과 생물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는 억제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묻어서 오래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분들은 있죠. 근데 바이러스가 오래 견디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검증이 아직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죠. 세균이 성장을 못하는 환경이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환경과 유사하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여러 물질의 표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실험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구리 표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내신관까지도 생존 가능하기 때문에 구리 항균 필름에 너무 맹신하면 안 되겠다. 구리판 자체가 아닌 필름 형태의 제품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도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등 모든 해로운 것들을 다 막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 필름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되겠네.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는 마스크 착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손위생, 거리 두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정 제품을 맹신하기보다는 엘리베이터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버튼을 누르고 나서는 손을 꼭 씻는 기본적인 습관. 잊지 마세요.